없어요. 건강민. 회사가 돼서 노벨상 받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픈 아이들 도와주고 엄마 아빠랑 저희 동생 호강시켜주는 거예요. 농구 선수. 요리사. 어릴 때 꿈이라고 적었던 거는 다 해봤던 것 같고 이제 결혼만 남지 않았을까요? 피아니스트. 동생. 이 꿈이 아직 뭔지 몰라요. 저의 꿈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.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. 다음 발령 광주로 가게 해주세요. 꿈 전도사님. 원래는 조향사였는데 차차 다시 생각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. 진달래 이 그룹 6명이 나중에까지도 계속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. 과학자요. 가슴에 바다를 품은 엄마. 할례를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학자.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. 네. 과학자 되기.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시기. 3번이 돈 많이 벌게요. 4번이 캐나다 가기. 사랑스러운 남편, 멋진 아빠. 우리 예린이는 꿈이 뭐예요? 발레리나. 책 쓰는 작가. 여행 작가. 여행 작가. 모르셨나요? 온 가족이 함께 토론토에서 한 달 살기가. 믿음의 가족 세우는 거.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기업 세우는 거. 가까운 음대가 부흥하는 거. 북한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이 제 꿈입니다. 성형외과에 가요. 성형외과에서? 왜? 왜 성형외과에서? 엄마 얼굴에 주름이랑.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족. 지금까지 나의 꿈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. 혹시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? 하나님의 꿈.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요. 네. 하나님의 꿈. 하나님의 꿈이요. 네. 하나님의 꿈은요?